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사연을 써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한 48만 명 정도가 이게 항상 응모를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지 뭔가 좀 축하를 받거나 위로를 받을 자리가 좀 많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소개해드리는 사연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 또 힐링을 할 수 있게 진심에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민우7514를 사용하고 계시는 강민우씨. 어디 계신가요? 강민우씨? 어디쯤에? 아, 저쪽 손가락질을 하시는데 어디? 소리 한번 질러줘 보시겠어요? 어디? 아, 지금 저 맨 뒤에 존재감 없이 지금 민우씨 반갑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민우씨가 개그 콘서트에 20번 가까이 신청을 하셨었대요. 지금까지 다 떨어지시고 스케치북은 3번 만에 방청을 하게 됐다라는 이런 좀 약간 눈물겨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개콘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스케치북에 당첨된 민우씨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민우씨 혹시 개그 콘서트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아, 여기가 바로 이 녹화장이 내일 개그 콘서트를 여기서 녹화를 해요. 보고 싶으시죠? 여기 잘 숨어 계시면은 내일 보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여기 또 소중한 사연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스케치북에서 준비한 음악으로 축하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케치북에 첫 번째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정말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동안 좀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더 단단해진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은요, 제 생각에는 역시 무대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셋이 있으면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볼까요? 에픽하이의 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에 가기 싫은 밤이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빠른 길만 피해가. 라디오에선 말만 해 DJ가 쉽게 웃어주는 게스트와 노래는 틀지 않지. 대화가 길어져 평상시엔 듣기 싫어서 주파수를 돌려달라 했겠지만 뭐 듣고 싶은 노래도 없는데 계속 떠들게. 내 생각은 소거를 해. 알 수 없는 말에 폭소가 이어지고 굳은 표정이었던 기사 아저씨도 함께 웃는 것을 보니 요즘 뜨는 유행어인가 봐. 어쩌면 나만 섬인가 봐. 끝내 누군가의 신청곡이 소개돼 한때 참 좋아했던 슬픈 노래. 저 사람도 혼자 있을까 긴 하루가 잠시 잠드는 곳에. 과연 모퉁이 구석 자리에 앉을 때 손을 보게 놓지 왼쪽 다리에. 그리고 내 아픔 할 땐 닦은 눈물을 보고 내 그리고 바보처럼 웃어 양보를 부족해. 물을 마실 땐 항상 세워둔 새끼 손가락 눈이 부셔서 윤기 나던 검은 머리카락 서툰 젓가락질조차 매력이란 말에서 부르튼 입술도 난 영원하길 바랬어.
날 사랑해 넌 말만 잘해 뭘 더 바래 너나 잘해 또 왜 넌 몰라도 돼 끊을게 부끄럽다 가넌 늘 그렇잖아 재미없어 좀 질렸어 이젠 지쳤어 넌 미쳤어 대체 어쩌라고 또 시작이냐고 변한 게 없어 나도 모르게 one I'm sorry 알면서도 one again 널 사랑한다면 해선 안 될 말 네 앞에 서면 one I'm sorry 돌아서도 one again 돌아보니 널 떠나게 한 말 마음만 막아줘요 No 내 입을 마음만 막아줘요 반갑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반갑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에픽하이 세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초심 때 신인 때를 좀 떠올려보면서 각자 이름 설명하면서 하는 그 개인 인사가 있잖아요 좀 오늘은 그 스타일로 좀 한 분씩 좀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데뷔했을 때 데뷔했을 때 그때 긴장하고 막 이랬을 때 난 에픽의 탑으로 삶으로부터 맘으로 그 맘으로부터 람으로 직방으로 이제 탑으로 반갑습니다 에픽하이 탑으로입니다 네 비트라는 백제다 라이머 치라는 미술가 에픽의 미스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리 문화의 지휘자 신인그룹 에픽하의 DJ 투컷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미스라는 무슨 말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인사말이 뭐였어요, 그게? 그게요. 네. 비트라는 백지에다가 라임을 칠한데요. 비트라는 백지 위에 라임을 칠하는 네. 지가 미술가래요. 미술가라고. 이걸 만들었을 때는요, 우리가 좀 어렵고요. 예, 예.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네. 10년 뒤에. 하면서도 너무 네. 유치하네요. 네. 10년 뒤에 이걸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파블로는 네. 뭐라고 인사했던 거예요? 저는 삶으로부터 마음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아, 듣기에는 라블로, 라블로, 라블로. 네, 네. 무슨 말이지?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뜻이 있었군요. 아, 네. 좋은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근데 일단 미스라 있잖아요. 너무 잘생겨지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 미스라가 꽃스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성형했죠? 아, 아니에요. 뭐 좀 얼굴 좀 뭐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요.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저렇게 변화가 된 게. 살을 좀 많이 뺐어요. 한 오. 15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오. 네. 아직 요요는 안 왔고요. 아, 근데 무슨 계기는 있었어요? 그럼 살을 빼게 됐던? 오랜만에 나오는데 네. 그냥 나오면 좀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스라가 굉장히 웃긴 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 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연예인인데 사람들이 볼만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냐. 아. 근데 이 얘기를 그 우리가 한참 활동할 때는 몰랐나 봐요. 그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기 쉽지 않은데. 네, 9년 활동을 했는데. 네. 왜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는지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뒤늦게 그 깨달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죠. 아니 그런가 하면 타블로는 오늘 약간 꾸러기 컨셉이에요. 저요? 네. 네. 그치, 꾸러기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해야만 네. 제 딸이 좋아해요. 네. 네. 애아버지인데 꾸러기란 별명 괜찮네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네, 이렇게 꾸러기라고 얘기하시니까 당황해서 아 그래요? 네, 제 딸이 좋아한다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나저나 타블로 씨 네네 이렇게 무대 위에서 보니까 아니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선배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예. 아까 제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뒤에서 만났는데, 예. 저를 굉장히 야하게 만지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예. 오래간만에 만났고, 네,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으면 예. 첫 인사는 야하게. 예. 한 4년 만에 볼 때는 예. 엉덩이를 예. 쓰다듬어주면서. 네. 아, 제가 너무 아끼는 후배들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예, 너무 이제 반가워가지고.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모두 그렇겠지만 타블로에게 음악은 정말 특별한 의미겠죠.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흔한 질문이에요. 또 타블로에게 음악이란? 아, 저에게 음악은 콧물인 것 같아요. 콧물? 네네네. 아파야 잘 나와요. 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얘긴데. 아, 잠깐. 여러분, 여러분. 저희 준비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전 정말 이게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뭐 감동받고 지금 세 분 정도 울고 계시잖아요. 안 웃겨요? 안 웃겨요? 펑펑 울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안 웃겨요? 아유. 저는 그럼 음악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귀지. 귀지요? 파면 팔수록 많이 나오는. 아, 죄송합니다. 이런 게 웃기는 거예요. 네. 아. 자, 그렇다면 미스라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미스라에게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란? 아, 두 분이 요즘 인기 최고거든요. 힙합계의 꽃미남으로 요즘 대세로 완전 떠오르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많이 부인했었어요. 닮지 않았다. 우리 형 아니다. 근데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상한 DNA가 살이 빠지면 같이 빠져요. 찌면 같이 찌고. 아, 진짜? 네. 두 분이 약간 좀 겹치는 이미지도 좀 있어요. 저는 뭐, 저도 헷갈려요, 사실. 볼 때마다. 그 미스라랑 그 최자 씨랑 그 칵스 멤버이신. 아, 그래, 그래. 밴드 칵스의. 보컬. 네. 똑같아요, 셋이. 세 분 이렇게 모여있으면 왠지 그 게임처럼 팡 터질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이러면서 터지는 타임 오버 이러면서. 네. 근데 투컷이 이제 곧 아기 아빠가 된다라는 coming soon. 예. 정말 뭐가 쑥 나올 것 같은 느낌. coming soon 하고 나올 것. 지금 마음이 어때요? 아, 굉장히 기대돼요. 이제 좀 실감이 막 나고 좀 날이 갈수록 그 불러오는 배를 보고 있으면 예. 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빨리 네.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제 태어난 다음에 더 힘들어요. 네. 예를 들면 뭐가 선배로서 네. 이제 좋은 거 같은 거 해줄 네. 거 아니에요? 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야. 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활동하니까 기분들 어때요? 굉장히 감사하죠. 진짜 여기 무대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감사해요, 진짜. 네. 그냥 그 한 3년 동안 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이럴 때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픽하이를 마지막으로 끈끈하게 뭉치게 만드는 힘은 뭔 것 같아요? 세 분이 생각했을 때. 아,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뭐지? 저는 뭔지 알 것 같은 게, 그, 에픽하이라는 팀은 정말 그, 업다운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뭐, 무명 시절도 길게 했고, 그리고 잘 됐을 때도 뭐, 굉장히 잘 됐고, 네네. 그리고 무너졌을 때는 좀 확실하게, 네, 뭐, 네, 쟤네 무너진 거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쟤네 무너졌네. 네, 이 정도로. 확실하게 무너졌다가 네네.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폭을 네. 함께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힘들 때도 서로를 떠나지 않았으면 뭐 떠날 일 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진짜. 자, 앞으로는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에픽하이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곡 좀 어떻게, 다음 무대 어떻게 되나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그 메들리로 들려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 메들리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네. 사실 스케치북을 되게 오랫동안 나오고 싶었어요. 나오고 싶다, 나가고 싶다. 근데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난 못 나오면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노래들을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맞아요. 네.
꾸역꾸역 쑤셔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3분 안에 3곡 했습니다, 아까. 근데 그런 식으로 메들리로 맞아요. 쭉 가는 거 어떤가. 괜찮습니까? 저요, 그럼 믿고서 무대 맡기고, 이 세 분에게, 예. 네. 저 믿어볼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적, 영화처럼 전눈에 반해본 적 전화기를 붙들고 밤새 본 적 세상에 자랑해본 적 쏟아지는 빛 속에서 기다려본 적 그를 향해 미치듯이 달려본 적 몰래 지켜본 적 미쳐본 적 다 보면서도 못 본 척 Come on 있겠죠 사랑해본 적 기념의 때문 내가 날 해본 적 잘하고도 미안해 말해본 적 연애 편지로 날 세본 적 가족과의 약속을 밀어본 적 아프지 말라 신께 빌어본 적 집을 피해본 적 잃어본 적 까나 뒷모습 지켜본 적 미친 듯 사랑했는데 왜 정말 난 잘해줬는데 왜 모든 걸 다 줬었는데 You got me going crazy 죽도록 사랑했는데 왜 내 몸과 맘을 다 줬는데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아무도 그게 Hey I can't stop Don't stop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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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Hey ho I can't stop Don't stop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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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잔인한 세상은 너를 비우고 거울 앞에서도 기죽고 또 홀로 술자를 비우고 Don't know where to go 사랑과는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고개를 숙일 땐 손을 모아 날 그리고 You can't fly 눈을 뜨면 맞는 아침 똑같은 방향 뿐인 삶의 아침 반 나만한 세상에 쉽게 무릎 꿇고 쉴새 없이 신세 타타타로 많아 내 꿈을 떴던 가련한 두 팔로 화려한 날개를 피고 You can't fly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로 내 꿈을 포기 못해 내 꿈을 포기 못해 Can't fly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로 내 꿈을 포기 못해 내 꿈을 포기 못해 Can't fly Woo! 3 Fly, fly, get up up high 누가 뭐래도 gotta go Fly Fly, get him up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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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그대가 가진 것은 없어도 You can fly. 사랑이 차갑게 널 버렸어. You can fly. 아픈 가슴에 숨이 멎었어. We can fly. You got the fly sky, high, high. 날 끌어내려줘, 내려쳐도 We're going up, we're blowing up. No giving up, so shut it up. Baby, get up, we're going up, up, baby, get up, we're going up, up, baby, get up.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날 미워한다, 날 사랑한다, 날 미워한다, 날 사랑한다, 날 미워한다, love and hate. 둘 다 고맙지 뭐. Everybody hates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oh oh, oh oh oh. 난 너의 손 펼치면 돼, baby. 온 세상이 아직 그런 내가 오늘의 you. Oh oh oh, oh oh oh. 난 너의 내 편이면 내 팬이면 돼. Hey man, hey man. Hey man, hey man, hey man, don't hang
속일 거라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저 헛된 꿈이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멀리서 숨어서라도 You know I do. 더 사랑한다고 미친 사랑에 빠지고 Say go say oh oh oh.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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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으면 느껴지죠. 예, 에픽하이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